안녕하세요. 50대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써니넷 TV의 주인공인 써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간 이런저런 저에 대한 질문들이 댓글을 통해 올라왔었는데 그 댓글들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저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써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 채널명은 써니네 TV입니다. 제 이름은 황옥선입니다. 1969년 12월 24일생이고요. 우리나라 나이로 51세, 외국에 나가면 아직은 49. 인 50대 주부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1년이 되었어요. 2018년 8월 13일에 시작했고요. 현재는 수익 창출 중인 채널입니다. 저는 촬영을 예전에는 S7, 갤럭시 S7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0,000명, 구독자 10,000명 기념으로 남편이 노트 10 플러스를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이 영상도 노트 10 플러스로 촬영 중입니다. 이게 굉장히 고화질로 찍혀요. 그래서 다 보여요. 댓글 중에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그 댓글 보면서 엄청 찔렸습니다. 제가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편집할 때 마지막에 필터를 씌워요.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또렷해 보이고 피부도 약간 좋아 보이고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필터를 씌우면 그냥 기본 영상으로 렌더링이 1시간이 걸린다면 필터를 씌우는 순간 3시간이 돼버려요. 그 고충을 감내하면서도 예쁘게 보이겠다고 항상 필터를 씌워왔어요. 너무 귀찮을 땐 그냥 올렸지만 근데 앞으로는 필터를 씌우지 않고 노필터로 올리겠습니다. 이게 제 모습인걸요. 그래서 제가 피부가 좋지 않다는 걸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는 고백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신 분들은 스킵해 주세요. 가까이 갈게요. 일단 저 지금 세수하고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립스틱만 핏기가 너무 없어서 발랐고요. 지금 맨 얼굴인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가장 큰 건 이렇게 머리가 가려지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이렇게 주근깨가 있어요. 주근깨는 학창시절부터 있었고 이 잡티는 제가 전원생활하면서 자외선을 우습게 보고 그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채 용감하게 반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생겼어요. 근데 화장할 때는 열심히 가리려고 컨실러 쓰고 막 그랬던 건데 지금은 여기는 이렇게 머리로 가리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 앞에 그냥 내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할 때보다는 안 하니까 자연적인 피부 윤기가 있어서 그렇게 뭐 제 눈에만 덜 흉한가요? 제 얼굴에 잡티 있다 그래서 뭐 불편하실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 혼자 이걸 어떻게 보이나 화장 안 하고 어떻게 영상 촬영을 하지? 그렇게 마음을 졸였을 뿐이지 맨 얼굴로 한다 그래서 너 왜 화장 안 하고 그렇게 나오니? 라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 저도 편해서 좋고 여러분들도 아 50대 주부는 저렇구나 하는 거 그냥 인지하실 수 있어서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 피부 안 좋고 이렇게 잡티 있는 거 열심히 필터로 가렸었는데 이제는 이 고화질 노트 10 플러스 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그냥 올릴 거라는 거 약속드리고요. 렌더링하는 시간이 너무 길기도 하고 필터 씌우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는 작업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흰머리. 흰머리는 제가 염색 안 한 지 지금 4개월 차, 이제 10일 정도만 더 지나면 4개월째가 돼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위에 부분을 보면 이만큼씩 자랐고요. 그리고 속을 보면 많이 자랐죠.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돼요. 제가 전체 그레이 헤어가 되면 이런 업스타일이 가능하겠죠? 제가 그때 머리 자를 때 이대 미용실 갔을 때 그분께 얼마나 걸릴까요? 전체가 그레이 헤어 되는데 그랬더니 1년은 좋게 넘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숏컷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체 그레이 헤어 하시려는 분들은, 근데 저는 숏컷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단발 상태 유지하면서 길러볼까 해요. 그래서 화장 안 하고 염색 안 한 지 지금 4개월 차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50대 치고는 날씬해 보이는 편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마른 체질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165cm 키에 56kg입니다. 한 3년 전만 해도 제 정상 몸무게는 53kg 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3, 4년 전만 해도.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때 53kg일 때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없고 훨씬 제가 지금 건강한 상태라는 거. 그 제가 53kg일 때는 생채식 할 때, 고기 안 먹을 때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고기 먹고 56kg인데 옷 입는데 불편함 없고요. 그리고 남 볼 때 뚱뚱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일단 제 몸 상태가 제가 좀 활력이 있으니까 그 한 끼 고기 식단은 저한테 맞는구나 생각해서 저는 계속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지는 라인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한 끼 고기식을 하면서는 그 라인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분명 제가 셔츠를 이렇게 빼서 입은 거 그 가을옷 11벌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감춰진 옆구리 살들이 있긴 하죠. 있긴 한데 뱃살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주 많다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예전에는 저는 60kg까지도 나갔었던 사람이고 제가 먹으면 찌는 체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군것질도 하거든요. 밥만 안 먹을 뿐이지 뭐 외식할 때는 스파게티, 칼국수, 뭐 라면, 분식, 과자 그런 거 다 먹어요. 먹는데 그런 걸 먹어도 쉽게 살이 붙거나 하지는 않는 체질로 변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은 집에 유일하게 있는 게 스쿼트 머신이거든요. 나이 먹으면 이 고관절 쪽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날 때만 한 번씩 20개씩 3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운동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촬영은 지금 현재 노트10 플러스로 하고 있고요. 편집은 프리미어 프로를 쓰고 있어요. 썸네일은 포토샵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 장비는 조명 두 개 산 거, 그리고 이 삼각대는 원래 있었던 거, 그리고 노트10 플러스 이게 전부입니다. 아, 이것도 있어요. 다이소에서 파는 거라고 하는데 이걸로 저 지금 이렇게 무릎에 두고 반사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있는 거고요. 이게 없는 거예요. 차이 있죠? 영상에서는 확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제 촬영 장비도 말씀드렸고요. 저는 지금 현재 양평에서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남편과 딸 둘이 있고요. 또 반려동물 8마리가 있어요. 대형견으로 보더콜리하고 골든 리트리버, 그 다음에 중형견 샤틀랜드 숲독이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 5마리가 있습니다.
대가족이죠. 이렇게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업로드는 월수금 오전 10시에 즉 일주일에 3회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은 창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일 많이 받아본 수익은 230만원 지난 7월의 수익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3만 이상 유튜버분들이 월 50만원, 60만원 버신다고 하던데 저는 아주 운 좋은 케이스로 7월에 그렇게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집은 제가 직접 해요. 프리미어 프로를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걸로만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영상도 찍고 있는데 제가 다행스럽게도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거에 크게 주눅들지 않는 타입이라 주로 원테이크로 가면 되게 빨리 끝나고요, 촬영이. 그리고 조금 생각을 정리해야 될 경우는 3회, 4회 정도 나눠서 찍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촬영은 지금 안방으로 책상을 옮겼어요. 거실에 뒀더니 조금 촬영할 때 불편하고 촬영과 편집을 따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안방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편집 책상도 안방으로 들여놨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동안 가구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이렇게 정착된 게 없어서 중간중간 한 번씩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손대지 못하고 보여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2층에 딸들 옷방과 각각 딸들의 방은 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그런 거는 지켜주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있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찍고 할 수 있는 공간들만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그간 댓글로 질문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 외에 저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최근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나중에 모아서 Q&A 이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해 주시는 게 별로 없어서 그걸 이렇게 모으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기억하고 영상을 찍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필터를 끼우지 않고 그대로 영상을 올릴 것입니다. 제 얼굴을 보고 많이 늙었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제 본 모습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써니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